오늘은 아름다운 오색 단풍을 은에 담고 마음과 육체를 힐링할 수 있는 설악산 단풍 트레킹을 왔습니다. 오늘의 산의 코스는요, 오색에서 시작해서 대청봉, 희운과 계피소를 거쳐 천물동 계곡 오색 단풍을 보고요, 설악동으로 하산하는 약 17.5km에 산행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어우, 계단이 또 슬슬 나오네요. 오색에서 대청봉까지는 약 5km 정도입니다. 대청봉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 중에서 가장 짧다는 이유로 많은 상객들이 이 코스를 선택해 오르지만요, 가장 힘든 코스이기도 하고요, 단풍 시즌이면 정체 현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코스이기도 합니다. 대청봉 선생님, 네, 좋은 사람 되세요. 아, 네, 좋은 사람 되세요. 이거 왜 갑자기 또 내려갑니까? 이만큼 또 올라가야 되는데요. 3km 남겨놓고는요, 오르내림에 계속 연속입니다. 시원한 벚꽃 소리에 아주 힘이 솟구칩니다. 열심히 가야 되겠죠. 설악벚꽃 상당 안전신태에 도착했습니다. 산 오른 것과 인생산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 힘들어. 이제 점차 서서히 날이 밝아지는 가운데요, 지금 주문들도 드러져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구름이 좀 많이 끼어서 일출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조금은 서운합니다. 나무 자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힘드시니까 또 쉬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500년 남았습니다. 아, 뒤돌아 보니까요, 이마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500만 남았다는데요, 5km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정상 300m까지는 강풍이 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안전 장비하고요, 보온 의료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일출은 꽝입니다. 3대가 복을 써야 된다는데요, 아, 일찍 조금 올라왔는데 구름이 많이 깨가지고 오늘도 일출은 틀렸네요. 드디어 대청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주 정상에는요, 이미 수많은 상객들이 인증사를 하기 위해서요, 정상석을 에워싸고 있네요. 어렵게 한껏에 담았습니다. 이제 중청으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중청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산악회 현대 다녀가셔서요, 표식이도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습니다. 한계로 갈림길에서요, 소청봉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곳 서청봉에서 희운각 대피소 내려가는 길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돗길과 경사길이라 빨리 걸을 수도 없고요. 내려서는 풍광들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피곤함은 잊고요 공룡 능선과 화채 능선에 정말 쑥 빠져봅니다. 와, 엄청 큰데 텅 비었어도 살았어요 나무가. 이제 저 희운각 근처 오니까요 단풍이 이제 제대로 들었네요. 마르지도 않고요.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했는데요 아이고 공사 중입니다. 희운각 대피소였어요. 잠깐 간식 좀 먹고 이제 또 하산을 시작합니다. 공룡의 전망대를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위고개입니다. 이곳은요 좌측으로는 공룡 능선길, 우측으로는 천물동 계곡 비선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본인 체력에 맞게 선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천물동 계곡 설악 단풍을 선택해서 저는 내려갑니다. 희운각 대피소를 지나면서부터는요 본격적인 오색 단풍들이 그야말로 환상적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천물동 계곡은요 비선대에서 대청봉을 오르는 약 7km 계곡으로 설악의 설악미를 한 곳에 집어가듯 와선대, 비선대, 오령폭포, 양폭폭포 등 수려하고 빼어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최고의 길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당폭포인데요. 천물동 계곡의 마지막 폭포인 천당폭포는 속세에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이곳에 이르면 마치 천당 온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뚝우뚝 솟아있는 귀암객들 사이사이로요
오색 단풍이 어려져 술을 넣으니까요. 하는 경관에 정말 저절로 빠져듭니다. 이선이 2.6km 남았습니다. 김해남인데요. 김해남 유래는 천물동 계곡이 우뚝 솟아있는 큰 바위 비선대와 양복 사이에 있습니다.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 하고 있어서 김해남이라고 부린다고 합니다. 천물동 계곡의 입구에 버티고 서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선대 1km 남았습니다. 비선대 왔습니다. 기암 절벽 사이로 한 장의 넓은 바위에 옷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계곡 쪽에서는요, 미륵보, 일명 장군불량이에요. 형제보, 선녀봉이 걸리며 미륵보 등 허리에 금강굴이 걸립니다. 단풍 구경 어디로 가십니까? 깊어간 이 가을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천불동 계곡을 따라 오색 단풍에 취해보시고요. 아름다운 이 가을의 추억을 많이 많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